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녀쌤입니다. 오늘부터는 3단원 인수분해 시작할 건데, 인수분해 파트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복잡한 게 많고, 식을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고등학교 왔어. 곱셈 공식도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는 유형도 되게 여러 가지로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자, 인수분해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 유형이. 그래서 인수분해 자체도 외워야 되는 식들 정확히 외우고, 자, 유형별로 정리를 좀잘 해주면 돼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부터 할 거냐면 인수분해 공식을 확인을 좀 해볼 거고,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은 곱셈 공식을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곱셈 공식에서 처음에 식을 외울 때처럼 낯설지는 않다는 거지. 왜냐면 그것의 반대가죠. 즉, 전개되어 있는 식을 다시 식의 곱으로 묶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근데 자, 공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이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게 많냐?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쌤이랑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공식 확인을 슉 하고, 그리고 나서 항의 개수별로, 자, 항이 2개일 때, 항이 3개일 때, 항이 4개일 때, 항이 5개 이상일 때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지 내용을 정리를 한번 쭉 하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인수분해 공식 다시 묶어내는 거라고 그랬어.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a제곱 뿔 2ab 뿔 b제는 a 뿔 b의 제곱이고, 가운데 마이너스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 그래서 이것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겠죠?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진짜 제일 유명하지,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은 뭐야? 합차, 그쵸?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근데, 자, 우리 어떻게 써주는 게더 좋냐면, 인수분해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자, 합이고 차기 때문에 보통 합이 더큰 경우가 많지. 그래서 a-b, a+b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는 게 인수분해 진행할 때좀 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쌤 앞으로는 빼고 더하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 진짜 얘보다 더 유명한 거 뭐야? 2차 식의 합곱 이런 거지. x제곱 마이너스 x-2는 0, 뭐 이런 거 어떻게 하지? 곱해서 더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중학교 때부터 익히 해왔던 거. 인수분해에서 2차 방정식 푸는 연습도 계속 했었죠. 그래서 2차식의 합곱, 요런 유형의 인수분해. 그리고 우리 새롭게 배웠던 거 있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전개식이네. 그러면 얘를 보면 다시 어떻게 묶어낼 수 있어야 되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야로 묶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강력한 힌트가 있어, 항상. 항이 4개고, 앞뒤가 세제곱이야. 앞뒤가 어떤 수의 세제곱 또는 어떤 문자의 세제곱. 자, 여기는 얘는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거리는 요놈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지. 얘도 항상 강력한 힌트가 존재합니다. 항이 4개고 앞에 뒤에. 그냥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거리면 마이너스의 세제곱인 거지. 자, 고등학교 와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식 중에 하나예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그 다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인수분해. 이거 제대로 외워야 해. 자, 얘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가고, 요놈은 a 마이너스 b의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그래서 어디 부호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가운데 부호. 여기.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야. 뒤에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자, 이 반드시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보게 되는 놈이 뭐야?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건 x세제곱 플러스 1. 이거 1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1에, 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뿔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인수분해는 x-1, a-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요식에서 더 기억해야 될게 뭐야? 우리 지금 한건 인수분해지. 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의 인수분해야, 여기. 지금 요 부분은 인수분해를 한 건데,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어디서도 많이 나오지? 그 식의 값을 구하라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어디까지 기억해야 돼? 이건 인수분해 하라 그럴 때 하는 거고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서 합이랑 곱을 줄 때가 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자, 그 문제의 목적에 맞게 식을 잘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얘는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B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것은 합과 곱을 이용해서 세제곱의 값을 구할 때, 얘는 차와 곱을 이용해서 세제곱의 차를 구할 때, 요것들은 인수분해.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6번. 이게 뭐지? 요거 A뿔, B뿔, C 전체의 제곱. 요것의 전개식이죠, 그쵸? 저것도 뭐 얘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항이 엄청 많은데 앞에 제곱, 제곱, 제곱 붙어있어. 그러면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곱셈 공식 전개할 때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인수분해 파트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식은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곱셈 공식에서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되는 편. 그치만 알고 있어야지 정확히. 자, 이거 뭘 전개하면 나오는 거였어요. 얘는 A뿔 B뿔 C 곱하기 A제뿔 B제뿔 C제마 AB마 BC마 CA 이거였지. 그쵸? 얘는 요거였고 여기서 뭐랑 더 활용이 됐어? 여기서 확장해서 요 부분 어떻게? 자, 요 부분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이 부분은 2분의 1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자, 이것으로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종종 얘가 0이래. 다음 얘가 0이야. 얘가 0일 때는 얘가 0이라는 건 해석해봐. 얘가 0이라는 뜻은 뭔 뜻이게? 자, 얘가 0이면 누가 0이야? 얘가 0인 거야. 그치? 왜냐면 두 식이 같은 식이니까. 인수분해 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가 0이야. 얘가 0이면 얘가 0이야. 근데 이때 A하고 B하고 C가 모두 다 양수다라는 양수 조건이 나왔으면 자, 곱한 게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A, B, C가 모두 양수면 양수 3개 더했을 땐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그럼 누가 0이라는 거야? 여기 쌤이 지금 박스 쳐놓은 얘가 0이라는 거고 얘가 0이라는 뜻은 얘가 0이라는 거잖아? 이 식은 이렇게 변형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0이라는 소리는 자, 제곱의 합이 0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자,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아이도 0이 아닌 다른 값을 가지면 안 돼. 얘가 마이너스 2야. 제곱하면 4잖아. 4랑 더해서 0을 만들려면 음수가 필요한데 아무도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곱의 합이 0이라 소리는 모두가 다 뭐다? 0이다. 모두가 다 0이니까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다 라는 게 되는 거지. 아하,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으면 A, B, C 모두 같구나. 만약에 이것이 삼각형이었다면 정삼각형이겠구나. 자, 이런 것까지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자, 정확히 외우고 난 다음에 쌤이랑 이제 뭐 할 거냐면 항의 개수별로 나누어서 인수분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항의 개수를 가지고 인수분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그 전에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 있어. 가장 기본은 뭐야? 일단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했으면 한번 쫙 스캔을 하는 거야. 쭉 보고 공통 부분이 있나 없나. 자, 모든 항의 공통 부분이 있어. 모든 항. 모든 항의 공통으로 있는 게 있다면 일단 시작은 뭘로 해야 돼? 공통 인수로 묶고 해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단계는 식을 쫙 스캔해. 모두 다 X를 갖고 있어? 그럼 X로 묶고 시작. 모두 다 2의 배수야? 그럼 2로 묶고 시작. 모두 다 Y제곱이 있어? Y제곱으로 묶어내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항의 개수가 두 개래.
편하지 뭐. 그냥 한 방에 공통으로 묶이는 거나 뭐 MA 플러스 MB 일단 꼬린 거지.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묶고 끝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지? 합차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거는 합차로 1수분에 된 이런 꼬린 거지. 자, 항이 두 개일 땐 여기서 끝이지.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이제 세 개. 항이 세 개면 뭐죠? 항이 세 개짜리는 2차식이야. 2차식은 어떤 걸로? 2차식의 합곱 있지. 2차식의 합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2차식이기 때문에 일단 뭐거나 완전 제곱식이던지 어떤 거? 2차식의 합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자, 다시 2차식의 합곱이란 쌤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이렇게 인수분해 하잖아.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자, 곱해서 마팔, 곱해서 더해서 2가 되는 거 찾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인수분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돼. 그냥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 순으로 정리했을 때 2차식이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고 이 원리로 인수분해를 하는 고난도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항이 3개야? 항이 3개면 이 덩어리가 엄청 클 수도 있거든. 2차식 덩어리, 1차 항, 상수항. 이 덩어리들이 엄청 커. 근데 항이 3개라는 게 파악이 되면 2차식의 합곱의 원리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되고 자, 세 번째. 자, 항이 4개다. 그러면 자, 세 가지 유형이야. 일단 항이 4개다. 그러면 어떤 거? A 플러스 B의 세제곱 또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의심을 해볼 수 있어.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양 끝에 얘는 양 끝에 뭐 A 세제곱, B 세제곱이잖아. 얘는 양 끝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잖아. 그 양 끝에 어떤 식 또는 문자 또는 숫자의 세제곱이 보여요. 그래서 항이 4개인지 확인을 해서 아 항이 4개야. 그러면 일단 세제곱식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얘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둘둘로 묶어. 일단 둘둘. 공통인 게 있는 두 개. 지들끼리 공통인 게 있는 두 개로 묶어내. 그러면 이 둘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공통인 게 나오고 남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근데 둘둘이 아닐 때가 있어. 셋 하나인 경우가 있어. 셋 하나인 경우. 셋 하나인 경우 우리 나중에 보기차식이라고 해서 셋 하나인 경우를 따로 정리하긴 하는데 요 셋 하나인 경우는 항이 4개인데 어떨 때 3개 하나로 묶냐? 보통 가운데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3개가 완전 제곱식일 때야. 이 3개짜리가 완전 제곱식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얘를 항이 4개짜리는 셋 하나로 묶어내요. 어떤 경우냐면 진짜 간단한 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기 y제곱 이런 식이지. 자, 항이 4개야. 일단 세제곱짜리 세제곱 이건 아니야. 어디도 세제곱은 안 보여. 자, 둘둘로 묶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묶든 뭐 이렇게 묶든 자, 공통인 걸로 묶어낼 껀덕지가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럴 때는 완전 제곱식을 의심해보는 건데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지 이렇게 3개가? 그럼 얘가 x-1에 뭐가 돼? 제곱이 되고 얘는 y의 제곱인 거잖아. 어떻게 볼 수 있어? 어디로 갔지? 항이 2개짜리로 갔지?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 어떻게 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항이 4개짜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돼. 그래서 앞으로 쌤이랑 항이 딱 4개가 나오잖아, 문제 풀 때. 그러면은 완전 세제곱식인지를 의심을 해보고 아니면 어떻게? 둘둘로 엮거나 셋 하나로 엮거나 셋 하나인 경우 또는 하나 셋인 경우는 그 세 개가 뭐다? 완전 제곱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경우 자 다음은 네 번째 항의 개수가 이제 다섯 개가 넘어가 다섯 개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먼저 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건데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는 상태야. 그럼 어떤 걸 문자로 정해주면 좋냐? 자, 우리 인수분해를 하라 그러면 2차 인수분해 하는 게 좋아? 3차 인수분해 하는 게 좋아? 4차 인수분해 하는 게 좋아? 2차가 좋지. 차수가 낮은 애들이 인수분해하기가 편하잖아.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해서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할 때는 자, 그 문자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한 인수분해를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랬으면 아까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3차, Z에 대한 4차였어. 그럼 X에 대한 2차로 정리를 하라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자, X제곱을 가지고 있는 항, X를 가지고 있는 항, X가 없는 항,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X에 관한 그냥 2차식. X에 관한 2차식은 2차식의 합고. 자, 요 원리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요. 그래서 항이 3개짜리의 식의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 방법으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 기억을 더 해야 될 것.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은 식이 되게 복잡해. 공통 부분이 있어.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공통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일단은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치환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돌려주죠. 그쵸?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쌤이랑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필수예제 1번부터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자, 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항이 개수별로 나눈다고 그랬어. 근데 뭐야? 1번 보니까 1번은 항이 몇 개? 4개네. 항이 4개면 일단은 세제곱인가?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인지 의심해라. 근데 어떤 한 건덕지도 보이지 않아. 그럼 둘둘이야. 둘둘로 묶어내서 뭔가 공통인 걸 찾아낼 수 있을까? 자, 일단은 요거는 X가 공통으로 보여. 얘는 이렇게 해서 묶어볼게요. 둘둘로. 그럼 얘는 요거 두 개. X로 묶으면 Y-1이고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묶어내면 어떻게 돼? y-1이 되지? 그래야지 플러스 1로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 공통인 게 또 나왔어. x-y가 공통으로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공통인 거 우리 인수분의 기본은 공통인수로 묶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공통인 게 보이면 무조건 묶어내는 거지. 묶어. y-1로 뒤에 묶어냈어. 그럼 y-1을 묶었으니까 남는 거 x고 묶어냈으니까 남는 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끝났죠? x-y-1 인수분해 된 거잖아. 식의 곱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되고. 자, 두 번째. 4x제곱 마이너스 20xy 플러스 25y제곱. 항이 몇 개짜리야? 항이 3개야. 항이 3개면 완전제곱식 아니면 2차식의 합곱이라고 했는데 완전제곱식의 가능성이 굉장히 보이지. 왜냐면 앞에 게 2x의 제곱이고 여기 뒤에 있는 놈은 5y의 제곱이고 가운데가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지? a 빼기 b의 제곱이야. 이렇게 인수분해 해줄 수 있죠. 그쵸? 자,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거 보면 세 번째는 x4제곱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x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지? 그 다음 16은 4의 제곱이지. 그럼 어떻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을 어떻게 하라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인수분해가 더 되는 애가 있네. x제곱 빼기 2의 제곱이니까 x 빼기 2, x 플러스 2 하고 뒤에 x제곱 플러스 4. 여기까지 그대로 와주면 되는 거지. 됐나요? 얘는 합차 두 번 한 거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면, 네 번째 거는, 쌤이 아까 뭐라 했어? 뭔가 공통인 게 보이면 바로 묶어라 라고 했는데, 아직 요거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우리 a-b를 b 빼기 a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뭐를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빼고 싶은데 둘의 순서를 바꾸려면 마이너스를 달면 돼요. 그러니까 둘은 뭐야? 부호가 반대인 관계라고.
A 빼기 B하고 B 빼기 A는 부호가 반대인 관계야. 그럼 여기서 내가 4번을 이렇게 바로 풀면 4A제곱에다가 X-Y인데 여기도 X-Y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되지, 그치? 맞죠? 내가 순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순서 바꾸고 싶으면 마이너스 뽑아주면 된다 했어. 순서 바꾸고 싶으면 마이너스 뽑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그럼 뭐야? 순식간에 공통인 게 튀어나왔어. 뭐지? X-Y가 공통이고 있잖아, 뒤에. 그럼 X-Y를 못 꺼내면 앞에 항에 남는 건 4A제곱. X-Y로 못 꺼내면 뒤에 항에 남는 건 9B제곱이지. 이거 뭐야? 또 합창. 2A의 제곱. 3B의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은 어떻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쌤 빼기부터 쓴다 그랬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리고 X-Y.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4번은 끝난 거야. 자, 다음 이제 5번. 5번 항 몇 개? 항 3개. 항 3개면 완전 제곱식 아니면 2차식의 합곱. 그것을 이용해서 풀게 되겠지? 바로 해볼까? 여기 얘는 일단 생각나는 거 3y와 4y의 곱, 그치? 여기는 x, x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2y 제곱이니까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xy인 거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달려야 되겠네, 그쵸? 그래야지 마이너스 4xy 플러스 3xy 더했을 때 마이너스 xy가 나오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지. 쓸 때는 그대로 쓰죠. x 플러스 3y x-4y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됐나요? 자, 6번. 6번에 항이 지금 몇 개라고 보면 되냐면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x에 관한 2차식이야. 자, x에 관한 2차식이면 2차 항이 있고 1차 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항이 몇 개야? 3개야. 2차 항, 1차 항, x가 없는 이것은 상수항인 거지. 항이 3개야? 그럼 2차식이고 2차식의 합곱. 자, 2차식의 합곱. 얘네 상수항 누구랑 누구의 곱이야? y 플러스 1하고 y 플러스 3의 곱인데 자, 마이너스가 있는 걸 보니 자, 곱해서 한쪽에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돼. 자,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해? 마이가 나오려면 마이너스가 여기 달려야 되겠죠. 그치? 그래야지만 y 마 y 없어지고 1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가 되는 거지. 여기 xx 달고 어떻게? 쭉쭉 써주면 되지. 그냥 가주면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1 x 얘 쭉 쓸 건데 전개해서 쓰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쵸? 됐죠? 인수분해 어렵지 않다 했어. 할만해. 생각보다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 쌤이 진짜 계속 애들 가르쳐 보니까 항의 개수를 가지고 정리하는 게 가장 헷갈리지 않고 바로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얘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그냥 B-C로 묶어낼 거야. B-C로 묶어내면 얘는 A제곱인데 B-C로 묶어냈다는 소리는 순서를 바꿨어. 순서 바꿀 거면 뭐 하라고? 순서 바꿀 거면 마이너스 뽑으면 된다고. 그럼 B-C로 묶어내면 남는 건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끝내면 안 된다고. 왜냐면 공통인 게 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얘네 둘에 뭐가 공통으로 있어? A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A로 묶으면 여기는 A가 남고 쟤는 A가 그대로 묶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남고 B-C 여기까지 와주면 되는 거지. 됐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보면 얘는 항이 몇 개야? 항이 일단은 3개야. 근데 자, 시작과 동시에 한번 쫙 스캔하라 그랬어. 뭐부터? 공통인 게 있나? 자, 모든 항의 공통이 있으면 묶고 시작해야 되는데 보니까 일단 12, 12, 3. 3의 배수야. 3으로 묶어낼 거고 그 다음에 A제곱이 모든 항에 있고 뭐도 모든 항에 있지? B도 모든 항에 있네. 그럼 3A제곱 B로 묶어내는 거지. 3A제곱 B로 묶어내면 여기 남는 건 4X제곱 3A제곱 B로 묶어냈어. 그럼 여기는 남는 게 4XY. 자, 여기는 3A제곱 B로 묶었으니까 Y제곱. 뒷부분이 항이 몇 개가 됐지? 3개가 됐어. 항이 3개. 3개인 2차식은 완전 제곱식 아니면 뭐라고? 2차식의 합곱. 근데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놈. 이 놈은 Y의 제곱. 이 놈은 2X의 뭐야? 제곱. 가운데는 플러스 2의 얘가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이지.
2x 플러스 y의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3a 제곱 b 곱하기 2x 플러스 y의 제곱이야. 여기까지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은 요 덩어리. 자, 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어떻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근데 어떻게 해야 예쁘게 정리가 되는 거야? 문자는 일단은 앞에 몰아주는 게 좋으니까 x-y-2 순서 맞춰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줘야 예쁘게 가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어때? 4번 한 몇 개? 4번 한 네 개? 한 네 개면 어떻게? 세제곱인가 확인하는데 세제곱은 아니고 세제곱 아니면 둘둘 아니면 세타나야. 근데 둘 지금 보자마자 둘둘일까 세타날까를 보는 이 와중에 누가 뭐 눈에 들어와? 세 개짜리 완전제곱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그치? 자, 완전제곱식이 존재하면 어떻게 하라고? 완전제곱식이 존재하면 세 개 하나로 가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자, 완전제곱식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 제 바로 하면 되지. 이건 x 플러스 y의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z제곱이고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가는 거지. 됐지? 그래서 자, 항이 4개짜리인데 셋 하나로 묶이는 경우에는 3개가 완전제곱식이잖아. 그래서 무언가의 제곱 빼기 제곱이 돼서 다시 그 다음은 뭐로 가? 합차로 넘어갑니다. 됐나요? 그래서 4번은 이렇게. 다음 5번 항 3개, 항 3개면 2차 3개 합곱. 이번에는 볼까? 얘는 3y하고 y 6x를 어떻게 해야 11을 만들 수 있을까? 3x, 2x 잡은 다음에 어떻게? 9, 2, 11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마 붙여주면 되지. 그쵸? 우리 요렇게 했었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크로스로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크로스로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9xy. 자, 요렇게 크로스로 마이너스 2xy. 자, 이걸 더해서 가운데 항을 만드는 거 아니야. 가운데 항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 쓸 때는 요렇게 써주면 된다고 했어. 2x-3y 3x-y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됐어, 5번까지. 자, 다음 6번. 자, 6번도 보니까 위에 있던 필수 예제랑 같은 유형이야. 항이 몇 개야? 그냥 항이 1, 2, 3, 4, 5, 다섯 개인데요. 그래, 그럼 다섯 개로 보자. 다섯 개라면 항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항이 다섯 개 이상이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이미 정리를 해줬어. 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어. 2차 항, 1차 항, 상수 항. 항이 몇 개인 거지? 세 개인 거야. 그러면 2차 식이야. 2차 식의 합곱을 인수분해를 해라. 자, 상수 항은 뭐를 곱했을 때 나오는지를 찾아야지. 보니까 얘는 어때? 얘는 뭐와 뭐의 곱이야? y만 1하고 y만 2의 곱이잖아. 그쵸? 그런데 자, 마이너스가 달렸어. 누군가는 마이너스야. 자, 누군가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개수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더했을 때 1이 나오려면 얘한테 마이너스를 달아서 플러스 2를 만들어주면 마 1 플러스 2가 돼서 1이 되겠죠. 그쵸? 끝났네. 이렇게 여긴 xx. 자, 쭉쭉 쓰면 돼. 그대로 써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자, 이거 그대로 쭉 쓰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끝이 납니다. 됐죠? 어렵지 않아, 인수분해. 다만 좀 귀찮을 뿐. 그치? 자, 필수 예제 2번으로 갈게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자, 첫 번째 항 몇 개야? 이거 이제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라는 거네. 항이 몇 개? 항이 4개. 항이 4개면 세제곱인지 의심해. 어떨 때? 앞뒤가 다 세제곱일 때. x 뿔뿔뿔로 가니까 아, 너는 x, 얘는 x 세제곱, 얘는 2y의 세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한 다음에 그래도 한 번은 확인하는 거지.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 아, 6 x 제곱 y 맞구나. 그 다음은 3 a
B제곱, B제곱 하면 4y 제곱, 그럼 12xy 제곱 나와야 되는데 맞구나. 내가 제대로 했구나. 확인하고 끝내면 돼. 됐죠? 1번은 이렇게. 자, 2번도 마찬가지야. 보니까 항이 4개야. 앞뒤로 3제곱이야. 부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럼 뻔하지. 2x의 3제곱이고 얘는 y의 3제곱이고 맞불 맞불 왔다 갔다 하면 뭐야? 2x-y의 3제곱이겠다. 의심스러우면은 1번에서 했던 것처럼 3a제곱 b, 3ab제곱 확인 한번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엄청 중요해.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2b의 통째로 세제곱이지. 그쵸?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어떻게? 둘의 합 곱하기 제곱 빼기 곱 플러스 제곱이야. 그치? 얘 그럼 어떻게? 둘의 합 곱하기 제곱 빼기 둘의 곱 2ab 둘의 곱 요 세제곱 안에 들어있는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4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예요. 시계 모양이랑 잘 비교해 가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거 a 세제곱 이번에는 27b의 세제곱은 3 b를 통째로 세제곱. 자, 다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비 어떻게 이번엔 빼고 제곱 더하기 둘의 곱 플러스 제곱이야. 그럼 쟤 어떻게 되는 거야? 빼 a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제곱 중간에 더하기 둘의 곱 플러스 제곱 9b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지. 됐죠? 다음은 5번. 제곱 제곱 제곱. 5번 같은 거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 의외로 5번을 질문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항상 제 수업을 해오면서 5번을 들고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어떤 형태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가 마이너스를 어디다 달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쌤이라는 학생들이 엄청 많았다면. 아무튼 쟨 4b제곱 이렇게 한번 써볼까? c제곱 마이너스 4ab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ca 어쨌든 뭔 건 알겠어. 이런 형태인 건 알겠지 않아요? a뿔 b뿔 c의 제곱으로 묶이겠지. 왜냐면 얘가 어떻게? a제뿔 b제뿔 c제뿔 2ab뿔 2bc뿔 2ca니까. 근데 쌤 여기 마이너스가 막 달려있어서.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곱했잖아. 뭔가 둘의 보호는 반대인 거야. 그치? 얘도. 근데 여기는 플러스잖아. 그럼 얘네들은 지금 부호가 같은 상태인 거 아니야. 맞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2, AB지. 2, 지금 이런 상황이야. 여기는 2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BC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긴 ECA니까 뭐 C랑 A는 그대로겠지? 근데 C하고 A는 지금 어때? 부호가 같은 상태야. 플러스가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마이너스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누구랑 누구는 부호가 같아. C하고 A는 부호가 같아. C하고 A는 부호 같아. C하고 요거랑 요거는 지금 요쪽은 부호가 같은 거 같아. 그치? 그러면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돼? 얘한테 마이너스를 주면 되지. 얘한테, B한테. 무슨 소리냐? 얘가 A 마이너스 2B 4B 제곱이니까 플러스 C의 제곱으로 묶이는 거야. 그럼 이거 전개는 어떻게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플러스 2AB야. 근데 이 얘에 곱하면은 얘 때문에 마이너스 잡히지. 그 다음에 또 플러스 2BC야. 얘네 얘 때문에 또 마이너스 잡히지. 플러스 2CA야. 여기는 플러스잖아. 됐나요? 아, 마이너스 항을 가진 항.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항에 누가 공통으로 있어? B가 공통으로 있어. 아, B 너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얘한테 마이너스를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의심스럽잖아. 너는 2b의 제곱일까? 마이너스 2b의 제곱일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마이너스가 있는 항을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필수 예제 2번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무리할게요.
밑에 유제에서 또 비슷한 유형을 연습을 하게 되겠지? 자, 넘어가보죠. 유제 3-2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자, 이제 그냥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거는 아하, 앞에 항 4개, 앞에 3제곱, 뒤에 3제곱. 자, 앞에 2x의 3제곱, 뒤에 1의 3제곱. 끝! 자, 두 번째, 항 4개, 앞에 3제곱, 뒤에 3제곱, 맞불맞불거려. 그러면 넌 x의 3제곱, 너는 3의 3제곱인데 보호가 저런 걸 보니 이거구나. 됐죠? 자, 세 번째, 얘는 2a의 3제곱 플러스 3의 3제곱이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어떻게? a 플러스 b에다가 a 제곱 빼기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거. x의 6승 마이너스 y의 6승. 자, 한참 갈 거예요. 얘 x 세제곱의 제곱, y 세제곱의 제곱이야. 합차야. 제곱 빼기 제곱이겠구나.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어떻게 가는 거야? 아,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헐. 해야지 이제 더. 얘 어떻게? x-y 제곱, 둘의 곱, 제곱. 그 다음 얘는 합, 그 다음에 제곱, 빼기 둘의 곱, 제곱. 이렇게 된다 했죠? 그럼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 두 개짜리 앞에 주고, 항 세 개짜리 뒤에 같이 엮어주면 되겠지? xy 플러스 y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여기까지 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된 거죠? 자, 5번은 아까 그 녀석이야. 그럼 어떡해? 일단 너는 A, 부호는 모르겠지만 A의 제곱 또는 마이너스 A의 제곱. 너는 2B의 제곱 또는 마이너스 2B의 제곱이겠지. 너는 2C의 제곱이거나 마이너스 2C의 제곱이겠지. 그런데 자, 마이너스 하나를 누구한테 줄까를 생각을 해보니 지우기 어디갔대?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줄까? 그걸 어떻게 고민하면 되냐면, 자, 마이너스가 있는 항을 살펴봐.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항 두 개를 살펴봐. 공통으로 누가 있어? 공통으로 A가 있네. 맞지? 그럼 A한테 주면 되지. 맞나요? 그럼 A한테 마이너스를 줄 거야. 그럼 A한테 마이너스를 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2B 플러스 2C의 제곱인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답이랑 보면 또 다르다? 왜냐면 우리 봐봐요. 2의 제곱은 마이의 제곱이랑 항상 어때? 같아. 그래서 이 제곱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마이너스를 없애도 되고 마이너스를 달아줘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A 빼기 B의 제곱이랑 B 빼기 A의 제곱은 어때? 같아. 왜냐면 마이너스를 얘한테 달아주면 어떻게 돼? 얘한테 마이너스 달면 B가 플러스가 되고 A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그 둘이 똑같지. 쌤, 이 얘기 왜 했냐면 우리 제일 앞에 대가리에 마이너스 달고 있으면 보기 불편하잖아. 뭔가 불편해. 그럼 좀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전부 다 마이너스 곱해서 A 빼기 2B 빼기 2C의 제곱이야 라고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답에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보기 1, 2, 3, 4, 5가 있다면 얘보다는 이쪽으로 더 많이 주어지게 돼 있어. 근데 막 서술형인데 쌤 그런 게 틀리나요? 아니, 맞아. 이렇게도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가리에는 플러스를 주는 게 수학적으로 좀 깔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제 필수예제 3번으로 갈 건데, 필수예제 3번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식의 값을 빠르고 간단하게 구해보자 하는 건데, 자, 보통 문자로 치환을 해서 많이 하는데 문자로 치환해도 되고 그냥 해도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쟤는 보면 일단 보통 치환하는 경우는 공통으로 많은 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이는 수가 있을 때 치환을 해. 뭐 여기처럼 2018은 어때? 공통으로 지금 자꾸 보이잖아. 근데 여기는 뭐 어떤 특정한 숫자가 공통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볼게요. 얘는 위에는 1000의 제곱이니까 1000의 제곱 그냥 쓸까? 일단 얘가 어때?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럼 어떻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자 다시 위에는 뭐야? 1000의 제곱이야. 얘 뺀 거 2. 얘는 지금 두 개 더하면 500이지. 어 이거 1000이네? 그럼 어떻게? 요거하고 1000 하나가 지워져. 그럼 뭐야? 1000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본 거야. 됐죠? 자 얘는 이번에는 2018이 공통적으로 계속 보이니까 얘를 x로 한번 바꿔보자. 그럼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8. 8은 2의 세제곱. 여기는 x, 얘가 x면 얘는 x보다 2가 작으니까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4는요 x 빼기 2013가요. 자 근처에 있는 놈은 그렇게 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는 그냥 씁니다. 그러겠지. 인간적으로 이거 더 복잡하게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뭔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숫자를 수의 계산에 빠르게 하는 중인데 그 수를 더 복잡하게 만들 이유는 없지. 자, 그럼 요거 인수분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니까 A 뿔 B. A제마 A, B 뿔 B제. 아래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오호, 싹 지워졌네. 자, x 플러스 2가 남았는데 누가 x였어? 2018이 x였으니까 다시 돌려주면 되지, x자리에. 2018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값은 2020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게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출판할 때 연도야. 첫 번째 쓸 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보통 이런 애들이 우리 시험에서도 뭐 2020년, 뭐 2021년 이딴 식으로 나오겠죠? 자, 다음은 유제 3-3.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가 반복적으로 보이지? 88이 반복적으로 보이니까 88을 한번 X로 치환을 해보죠. 88을 X로 치환하면 위에 어떻게? 88은 X, 89는 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다음 여기는 88을 X로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아하 X, X 플러스 1이고 아래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슝슝 지워지고 이제 다시 88 넣어주면 88 들어가면 87분의 88 빼기 1이니까 87분의 88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공통으로 막 세게 보이는 건 없어. 그나마 공통으로 보이는 게 있다면 2의 45승인데 걔를 뭔가 묶어서 어떻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자, 위에가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위에가 항이 몇 개야? 항이 몇 개야? 항이 두 개잖아. 쌤이 아까 뭐라 했어? 아, 항이 두 개래. 항이 네 개잖아. 항이 네 개면 어떻게? 세제곱식이던지 이거 세제곱식은 아니지. 그러던지 아니면 둘둘로 묶던지 셋 하나로 묶던지. 근데 셋 하나로 묶는 건 완전 제곱식인데 그렇기는 안 보여. 자, 둘둘로 묶죠. 둘둘로 묶어서 둘둘의 공통으로 있는 걸 먼저 잡아보는 거야. 그러면 2의 50승하고 2의 45승에는 공통으로 뭐가 있어? 2의 45승이 공통으로 있어. 자, 이가 50개였는데 45개로 묶었어. 그럼 이 다섯 개 남았고 얘는 그대로 묶였어. 마 1만 남아. 얘는 묶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둬. 일단 할 수 있는 걸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그대로 볼게요. 위에 계속 봐봐. 2의 5승 빼기 1이 공통인수가 보이는 거지, 그쵸? 공통인 게 보이는 순간 묶어버리라 했지. 묶어. 묶고 나면, 뒤에 묶고 나면 얘로 묶었으니까 앞에 2의 45승이 남고 얘로 묶였어. 그럼 뭐가 남아? 플러스 1이 남고 밑에 2의 45승 플러스 1 쓰면 되고 어? 지워지네. 겁나 큰 수가 지워졌어. 남는 게 2의 5승 빼기 1만 남았고 2의 5승이 얼마예요? 32니까 32 빼기 1 31이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쵸?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처리를 합니다. 하나가 더 있네. 자 1번은 치환하겠지. 왜냐면 공통으로 겁나 보이는 게 있잖아. 1002가 계속 보여. 5도 계속 보여. 그럼 1002를 1002 너는 X하고 5는 Y 하자. 이렇게 해놓고 쓰는 거지. 위에는 그럼 A,
X하고 Y 하자고 해놓고 A라고 쓰는 건 뭐야?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고 R에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제 이거 보자마자 어서 이거 X 빼기 Y인데요? 바로 돼야 되는데. 자, 여기가 X 빼기 Y. 그 다음 여기는 인수분해 지금 계속 하는 거지, 우리.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될 거고 밑에가 누구랑 똑같은 게 있어? 얘랑 똑같은 게 있잖아. 그럼 숑숑 지워지고 남는 게 X 빼기 Y니까 1000 2에서 5를 빼주면 되고 그럼 어떻게 나오지? 5 하면 7, 9, 9, 997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2가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보인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12를 이번엔 12를 X로 한번 치환을 해보는 거지. 자, 위에가 그럼 X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고 12가 X면 X, X-1 플러스 1이고 그래서 자, 어설프게 묶여있을 때는 전개를 해주는 게 나아요. 이렇게 되는데 쌤이 아직 설명 안 한 게 있어. 쓰면서도 보기차식에 대한 정리를 앞에서 안 했어요. 자, 보기차식에 대한 정리 어떻게 할 거냐면 보기차식은 어떻게 어떤 걸 보기차식이라 하냐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보기차식은 이렇게 여기 4차, 2차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식 4차, 2차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 2차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유형이 두 가지야. 이건 뒤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 정리를 할 거고 여기는 요거 튀어나왔으니까 얘기를 한번 할 건데 자, 보기차식은 일단은 2차식의 합곱 마냥 그대로 그 모양 자체에서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이 있는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보기차식에서 바로 되지 않는 경우. 자, 학생 그럼 어떤 때가 바로 되나요? 뭐 이런 건 바로 되지. 왜냐면 여기 1, 2, 마이너스 여기 달고 X제곱, X제곱 이딴 식으로 다는 거예요. 그치? 얘를 X제곱을 사실 T로 치환해서 가는 건데 어쨌든 이건 뒤에서 하기로 하고 이렇게 바로 되지 않는 경우는 자, 어떻게 하냐면 항을 4개를 만든다. 보기차식인데 인수분해 하는 모양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 항 4개를 만들 건데 어떻게 해서 만드냐? 자, 상수항과 4차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이건 X제곱의 제곱, 얘는 1의 제곱이야.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얘 더하기 얘의 제곱이면 가운데 2X제곱이어야 하잖아. 그럼 가운데가 2X제곱이어야 되니까 X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고 자, 내가 마음대로 x제곱을 더했으니까 x제곱을 다시 빼줘야지.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 누구의 제곱이냐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을 통째로 제곱한 거고 얘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곱 빼기 제곱이 돼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만 잘 해주면 돼요. 이렇게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지금 뭘 인수분해한 거냐면 요식을 인수분해했어. 요식을 인수분해한 게 지금 얘가 나온 거지. 들어가 볼까? 들어가면 여기 액제마 액불 1 액제뿔 액불 1 나누기 액제마 액불 1 쭉쭉 약분하고 나면 남는 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자, 식 1을 x로 치환했으니까 12 넣어주면 12의 제곱 144 플러스 12 플러스 1이 돼서 144에 13을 더한 157이라는 값을 얻게 돼요. 됐죠? 이거 보기차식에서 이런 식으로 푸는데 자, 보기차식에서 풀 줄 알아야 돼서 쌤이 지금 일단 이걸 설명을 했어. 근데 인수분해 공식도 있긴 해요. 앞에서 하나 빼놓고 한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 뭐였냐면 A4제곱 이거 많이 쓰지 않아서 그냥 이런 방식으로 풀라고 설명을 안 했는데 자, A4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인수분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얘를 이용해서 한 방에 할 수도 있긴 해. 근데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기억을 거의 못해요. 근데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알아야 돼. 왜냐면 나중에 우리 방정식 풀 때도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쌤은
얘를 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요 우리 요 뒤에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 다시 여러 번 복습할 요 보기차 식의 인수분해 요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